지금 현재 상황은 스파링 같은 거는 진짜 좀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살려서 약하게. 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 한주입니다. 자, 드디어 한주씨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에 하자. 마지막에 한번 자, 저희 체육관이 좀 바뀌었죠? 저희가 드디어 지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마운트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 마운트까지 올라왔는데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돼요? 마운트 올라가면 상대를 잡아야죠. 서미션을 걸든 뭐 상대를 괴롭히든 간에 여러 가지 해야죠. 잡아죽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잡아죽여야죠. 자, 그러면 마운트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우선 여차 해서 마운트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할 게 많은 사람은 자기 거 하시면 됩니다. 할 게 없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울로 히베이노라는 분의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배운 건데, 자, 첫 번째 빗을 하나 이렇게 열어서 뜯어줍니다.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이 빗을 이제 아래로 당겨주면서 오른손으로 쭉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요. 쭉 타고 들어가요. 네 개 손가락이 보복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잡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노반응이에요.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이 손이 반대쪽 깃을 딱 잡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머리를 손 위쪽 손 방향에다 박아주시고 초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넣으면 이제 반대 손이 들어올 때 방어를 해요. 먼저 이쪽 손으로 방어할 때가 있고 이쪽 손으로 방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할 때 상대방이 딱 손으로 방어를 딱 해요. 그러면 이쪽 손으로 방어당했을 때는 이제 1대1 손으로 싸우지 말고 이 손을 머리로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헤딩 누르면서 바닥으로 누르면서 이 손이 같이 아래로 그래서 아메리카나 꺾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나 꺾기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반대 손으로 방어를 당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했는데 반대 손이 딱 들어올 때 이제 이 손으로 딱 방어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걸 못 잡고 딱 방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반대쪽 무릎이 상대방 어깨를 딱 차단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세워서 상대방 쪽을 이렇게 좌우로 압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상대방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대로 팔을 안아주시면 그대로 안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센터 좀 맞춰볼까요? 그렇죠?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깃을 열어서 딱 들어가서 하려는 순간 상대방이 반대손으로 차단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빅초크를 못하겠죠. 그러면은 제 왼쪽 무릎이 상대방 어깨, 그 다음에 반대쪽 무릎을 세워서 반대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앉아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S마운트라고 합니다. S마운트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체중을 이쪽이 아니고 상대방 쪽으로 실어주시면서 고개 위로 다리가 넘어가면서 팔을 안아주시면 그대로 안마로 연결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깃을 열어서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상대방 깃을 딱 잡아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기초크,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손이 방어하면 머리로 눌러서 아메리카나, 다음 반대손으로 막으면 그러면 어깨 위로 무릎, 반대다리는 세워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체중 앞으로 고개 위로 다리 넘어가면서 팔 안아서 안봐 이것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S마운트의 활용법을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드릴게요. 자, 아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요 무릎하고 요 갈비뼈 사이에 팔꿈치를 받고 그 다음에 저를 브릿지 오빠로 밀어내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기본적인 동작이 있죠. 자, 요거 할 때 방금 연습했던 S마운트를 활용하시면 마운트가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갈비뼈에 무릎을, 팔꿈치를 받고 브릿지 오빠를 할 때 저는 끌어지고 스탑! 여기서 이 다리는 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요 무릎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하고 저와의 공간은 제 다리 사이로 메꿔졌죠. 이런 식으로 메꿔지고 그 다음에 메꿔졌죠. 그죠? 메꿔졌습니다. 메꿔져서 밑에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체중 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 사이로 체중 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시 밀 때 당겨서 꼭 그래서 상대방을 백 컨트롤로 잡는 거예요. 자, 한번 상대방이 브릿지하면 S마운트 이 상태에서 하나는 하나 견뎌라는 가슴으로 상대방 어깨를 밀어주고 상대방이 반작용으로 반응할 때 밀어서 반대다리가 꾹 돌아서 이런 식으로 백컨트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구격은 생략. 자, 그래서 새로운 도장에서 새롭지 않은 한조와 함께 같이 또 새로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복귀 소감이 어떠신가요? 허리가 뭐 얼마나 아프셨나요? 그지? 좀 많이 따끈따끈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묘사가 이상하네요. 아까 그러니까 좀 다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육이 뭔가 좀 따끈따끈이 아니라 따끈따끈 거린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스파링 같은 거는 진짜 좀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살살 약하게 세게는 절대 못하고. 아, 그리고 저번에 이제 영상에 댓글로 좀 그래도 그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를 좀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다치지 마세요. 특히 허리 진짜 다치지 마세요. 아, 네. 아, 정말 오래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범TV 박사범이었습니다. 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